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연예인 소식? 정치? 보이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지인 중에 오랫동안 안경을 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그죠? 안경을 썼습니다. 이 양반이 큰 마음을 먹고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벗고 이렇게 지금 예? 만나러 왔죠, 사람들을. 근데 문제는 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통차지 않아요? 40년 동안 안경 쓰던 사람이 예? 안경을 벗고 나타나는데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 이거죠. 자기가 40년 쓰던 안경을 벗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무플입니다. 무플. 무플의 핵심이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관심. 그래서 오늘은 이게 관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을 갖는 게 최고의 사교 도구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질 때도 제일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 확 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무릎이 돌아갑니다. 무릎이. 그러니까 무릎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질문하게 되죠. 경청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도 역시 저한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는 허투루 듣고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도 배우려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제가 굉장히 큰 글로벌 그 컨설팅 회사의 CEO하고 골프를 한번 쳤습니다. 골프 치다가 이제 거기 워낙 잘 나가는 회사니까 직원들을 채용할 때 기준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체력. 둘째,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도 이제 업무 강도가 세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회사건 그저 들어가서 몇 달 지나면 다 일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도 고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취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취직에만. 하지만 막상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태의 이력서를 만들어 회사 이름만 받고 수백 통을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회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취직한 이후에 일을 안 합니다. 회사에 대한 회사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보람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항상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관심에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요.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아껴요. 지극히 아끼죠. 항상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세상을 봅니다. 왜? 무관심이 우리를 보호하거든요.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관심은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도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간에, 연인간에, 동료간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소 닭 쳐다보듯이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대인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냥해도 저 이런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죠. 사람들은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항상 그들에게 관심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요즘 어떠세요? 하는 일은 재밌나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얻으셨나요?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렇죠? 너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우선 관심 보이셔야 됩니다. 관심 있으면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열정이 생기죠. 성과를 낼 수 있죠. 다시 관심으로 이어지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한 사람의 스타팅 포인트 바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관심으로 무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그렇죠?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감사합니다.